안녕하세요. 아세안 문화원 AKP입니다. 아세안 문화원에서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의 라면을 보내주었는데요. 이 중에서 맛있어 보이거나 먹어보고 싶은 라면 3개를 골라 오늘 요리법과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짠! 이렇게 3가지 제품을 준비해보았는데요.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미고랭 테다스 핫 라면,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화이트 커리맛 라면, 세 번째는 태국의 옌타포 인스턴트 라이스 버미셀리 라면입니다. 두 가지 제품은 기존 한국의 제품들과 똑같이 조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미고랭 라면은 짜파게티와 똑같이 조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조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조리를 마쳐보았는데요. 미고랭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 소스를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먹을 때 넣어서 비벼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태국의 옌타포 인스턴트 라이스 버미슬리 라면이에요. 색깔이 핑크색인 게 굉장히 특이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화이트 커리 라면. 제가 개인적으로 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기대가 되는 라면 중 하나예요. 저와 함께 시식을 해줄 친구도 데려왔는데요. 먼저 미고랭 라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을 다 비벼보았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익숙한 맛인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볶음 우동의 맛이 느껴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태국의 옌타포 인스턴트 라이스 버미셀리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핑크핑크한 게 굉장히 특이해 보여요.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식감은 굉장히 얇은 쌀국수 맛이 나는 것 같고, 약간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끓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맛은 약간 멸치 칼국수의 맛이, 멸치국수의 맛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. 약간 싱거. 그럼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핑크색이라서 약간 새콤달콤한 이런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되게 멸치 육수의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라면은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커리 라면입니다. 사실 이 라면이 제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라면 중에 하나예요. 만들 때부터 카레 향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굉장히 귀다하고 있습니다. 한번 열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레 냄새가 확 나요.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한 카레 맛이 나는 라면은 아니고 카레 향이 많이 나는 라면 같아요. 이제 보통 저희가 먹는 카레처럼 꾸덕한 국물이 아니라 굉장히 맑은 국물에 카레 향이 나는 그런 라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대한 것보다는 맛이 좀 삼삼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고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 라면을 모두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이제 저희끼리 한번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1등은 바로 미고랭 라면입니다. 일단 굉장히 익숙한 맛이었어요. 거부감도 들지 않았고 굉장히 익숙해서 약간 볶음우동 먹는 맛 같아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고랭 라면이 1등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 태국의 옌타포 라면인데요. 색깔이 특이했던 것과는 반대로 약간 쌀국수의 맛과 약간 멸치 육수의 맛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2등이었고 이제 마지막은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커리 라면입니다. 약간 기대감이 너무 컸어서 약간 이제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카레 약간 맛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 세 개 다 맛있지만 1등 3등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. 그럼 순위를 매겨주시죠. 일단 저는 외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런 라면들을 리뷰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. 순위를 따지자면 먼저 1위 라면 미고랭 라면을 제일 맛있고 익숙한 맛과 매콤하고 익숙한 맛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 화이트 커리 라면인데 카레 향이 되게 좋았어요. 세 번째는 이 핑크 색감이 되게 특이한 이런 라면이었는데 미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좀 심심해서 다른 라면보다는 조금 순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라면 순위까지 매겨보았는데요.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라면들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좀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고 굳이 라면이 아니더라도 아세안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으면 아세안 문화원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아세안 문화원의 에이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